요즘도 꾸준히 한다 싶은 거는 이제 보톡스랑 고주파 리프팅. 이제 초음파는 이제 볼펜 때문에 작년에 부작용 한번 시게 맞고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쉬고 있고, 근데 피부과에서 할 수 있는 진짜 모든 시술을 통틀어서 보톡스가 가격 대비 효과가 제일 드라마틱하지 않나. 턱 보톡스 이런 거 막 10,000원? 20,000원대도 많던데? 제가 처음 맞았던 게 한 15년 전? 16년? 턱 한 번 맞는데 막 6,70 이 정도였어. 근데 그때는 엘러간사 보톡스밖에 없었지만 요즘 뭐 국산 브랜드도 많고, 그리고 이제 피부과도 워낙 이제 경쟁이 심해져가지고 많이 저렴해진 것 같아요. 이게 피부과 가면 진짜 뭐 멍이랑 붓기 이런 것만 이제 부작용 안내를 해주는데, 그거 말고 진짜 부작용이 많아요. 보톡스에 대한 효과가 아예 없어지는 완전 내성, 그리고 보톡스 효과가 조금씩 점점 떨어지는 부분 내성, 아니면 약간 미용적인 부작용으로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막 볼꺼짐이 생긴다거나 내 얼굴 근육 일부가 좀 안 움직이면서 막 표정이 어색해지거나 막 밥 먹는데 막 옆으로 막 질질 새거나 아니면 눈꺼풀이 올라가거나 반대로 막 내려가거나 진짜 생각보다 다양한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 아직은 운 좋게 엄청 그렇게 큰 부작용까지는 없었는데, 이게 15년 동안 맞다 보니까 생기는 거. 저도 처음에는 이제 턱 보톡스로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만했던 턱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너무 좋은 거야. 다시 좀 늘어나면 또 맞고, 늘어나면 또 맞고,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안 맞더라도 예전처럼 돌아가진 않거든요. 그 말이 뭐예요? 이미 난 턱 근육이 퇴화가 된 거야. 근데 그 15년 동안 제가 음식물을 먹잖아요. 저작근 운동을 계속 하는데 여기 근육이 아예 힘이 빠져버리니까 여기 근처 다른 근육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씹는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저처럼 턱 보톡스 진짜 오래 맞으시는 분들이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안 커지는데, 반대로 관자놀이가 엄청 여기가 두꺼워져요. 뭔가 눈 옆에 여백이 엄청 넓어 보이는? 그래서 한 15년, 20년 전엔 없었는데 최근에 많이 피부과에서 생기는 게 특두근 보톡스. 워낙 오래 맞으신 분들이 여기가 또 너무 커지니까 이제 여기를 또 줄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보톡스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게 부분 내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처음 맞았을 때는 이만했던 게 이렇게 줄어드니까 되게 드라마틱하잖아요. 근데 안 맞으면 이게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지 않아요. 한 90%만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맞으면 얘가 이렇게 하면서 점점 작아져. 그래서 예전에 막 이만큼씩 줄어들었던 것 같은데 몇 년 맞으니까 이만큼만 줄어드는 것 같지라고 느낄 수가 있다. 애초에 더 이상 빠질 부피가 많이 없는 거죠. 아니면 진짜 부분 내성이 생겼을 수도 있다. 근데 진짜 많은 피부과 의사분들도 이제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 내가 부분 내성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막 피검 사는 방법이 있긴 한데 막 해외로 막 피를 보내고 이래 돼가지고 사실 이거 측정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몇 년 전에 저희 집 근처에 피부과가 오픈해가지고 할인 이벤트로 막 9,900원 보톡스를 했었어요. 국산용 행사를. 그래서 그때 가서 맞았는데 효과가 진짜 0.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드디어 내성이 생겼구나, 아 나 이제 어떡하지 좀 망했다 싶었는데, 원래 다녔던 피부과 가서 수입산 맞으니까 다시 또 줄어들더라고. 제 생각엔 그 이벤트 하는 곳에서 보톡스에 물을 좀 많이 타지 않았나. 아 이게 보톡스가 피부과에 납품이 될 때 병에 가루 형태로 들어가서 그게 납품이 되고, 이제 거기에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희석시켜서 이제 주사기로 뽑아가지고 넣는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액체 상태로 배송되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걸 희석시킬 때 생리식염수를 진짜 많이 타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주사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이제 농도가 떨어지겠죠. 농도가 떨어지니까 효과가 좀 없게 느껴질 수도 있다. 요즘은 막 물 많이 타는 것도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아 이거 좀 너무 싼데 싶은 데는 살짝 의심을 해보는 게 좋아요. 제가 막 수입산이 효과가 훨씬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맞는 건 아니고, 그때 그 국내산에 한번 당한 것도 있고, 아 그럴 바에는 그냥 로열티를 조금 더 지불하고 안전한 좀 오리지널리티 있는 걸 맞자 해서 이제 엘러간 사표를 맞고 있는 거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보면 독일산 제오민이랑 국산 코어톡스 요거 두 개 제외하고 나머지 뭐 수입이든 국산이든 상관없이 효능 효과가 똑같다라고 말하긴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수입산 국산 받았어요? 난 큰 차이 못 느끼겠던데 이런 분들도 꽤 많고, 우리 막 더블로랑 슈링크 그 초음파 리프팅들도 저희는 울세라랑 똑같은 장비입니다 말은 해도 막상 받아보면 그 유지 기간이나 효과가 좀 느껴지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보톡스도 뭐 수입산 국산 다 똑같다고 말은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가 달랐던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수입산을 맞고 있다. 근데 이건 약간 개인의 소비 기준 차이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아까 말했던 그 독일산 제오민이랑 국산 코어톡스는 다른 애들이랑 뭐가 다르냐면, 얘들은 내성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고, 이거 두 개는 내성이 생길 확률이 진짜 현저히 적다라고 말하는 보톡스다. 우리 독감도 예방주사 맞으면 항체 생기는 것처럼 이 보톡스도 사실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그 독소잖아요. 근데 그 독소를 이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복합단백질로 이렇게 싸가지고 맞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항체, 내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제오민이랑 코어톡스는 복합단백질 이거를 제거를 해놓고 순수한 그 독소만 바로 주입을 하기 때문에 그 복합단백질로 인한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난 뭔가 좀 내성 생기는 게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제오민이나 코어톡스를 맞는 게 좋긴 한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좀 안정화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50유닛을 주사할 때 안에 들어간 그 독소의 양이 미국 엘러간사 거보다 독일 제오민사 게 훨씬 적어요. 그래서 근육을 줄이는 효과 자체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다. 일단 그거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한다는 거는 좀 뭔가 내성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면 조금 더 안전성이 입증된 제오민을 추천.
왜냐면 코어톡스보다 제우민이 한 15년 정도 먼저 나왔기 때문에 데이터도 훨씬 많고 논문도 많고 임상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있더라도 저는 안전을 생각한다면 제우민 맞는 걸 추천합니다. 오래 여러 번 맞는다고 내성이 100%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약간 확률이라는 거잖아. 예를 들면 큰 통에 빨간 공 99개랑 파란 공 한 개 넣었을 때 파란 공 뽑을 확률은 100분의 1인데 300번을 뽑아도 전부 다 빨간 공만 나오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한 번만 뽑아도 파란 공이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것처럼 다른 뭐 미국 엘러간사나 국산 다른 뭐 메디톡신 이런 것들도 내성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지 무조건 그거 뭐 많이 맞거나 오래 맞거나 하면 생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로 보면 되냐면 저도 정말 많은 피부과 유튜버분들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막 강남권에 하루 막 수백 명씩 가는 그런 공장형 피부과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3, 4명 정도 본다고 하고 그런 거 아니고 한 뭐 인천 경기 이런 데서 그냥 개원해가지고 이렇게 한 10년 정도 운영하시는 분들은 한 10년 동안 한 두세 분 정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막 흔한 부작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률이 있긴 하다. 모든 피부과 전문의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그 내성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경우가 딱 두 개. 하나는 너무 자주 맞는 경우. 뭔가 아직 보톡스 효과가 한창 유지가 되고 있는데 거기 또 맞고 또 맞고 하면 내성이 생길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맞는 경우. 예를 들면 사실 턱은 막 50유닛씩 맞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진 않은데 막 종아리, 승모, 온몸 큰 근육에 보톡스를 한 번에 맞는 경우 있잖아요. 막 200유닛 이렇게. 그래서 많은 양의 독소가 한 번에 들어오면 반발심으로 좀 항체가 생길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양의 보톡스를 맞을 때는 차라리 돈을 조금 더 내고 제우민 혹은 코어톡스를 맞는 걸 추천을 하시더라. 우리 독감 주사도 이게 한 번 맞는다고 해서 평생 감기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그 보톡스에 대한 항체도 조금씩 사라지긴 하는데 연구 논문 결과 그 보톡스 항체 효과가 사라지는 시기가 그 피 실험자들 있죠. 사람마다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평균치를 측정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났대요. 누구는 1년 만에 항체가 완전 떨어져가지고 1년 있다 다시 맞으니까 다시 효과를 보시는 분도 있고 누구는 10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항체 효과가 유지되시는 분들도 있었다. 그래서 완전 내성이 생겼건 부분 내성이 생겼건 일단 뭔가 생겼다 싶으면 보톡스를 아예 끊고 한 1년 이상 쉬는 걸 많이 추천하시더라. 제가 받아봤다가 후회했던 부분도 있고 제 주변에 이제 뷰티 그 쇼호스트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 이제 누나들이랑 동기들이 맞아보고 부작용을 느끼는 걸 보고 아 나는 저기는 맞으면 안 되겠다 생각했던 것도 있는데 일단 보톡스가 크게 두 개잖아요. 근육에 맞아서 근육 부피를 줄이는 근육 보톡스가 있고 피부 거층에 얕게 나가지고 피부 잔주름을 쫙 피면서 막 피부 광채 번쩍번쩍 물광 돌게 하는 스킨 보톡스가 있는데 모공 줄이고 잔주름 피려고 스킨 보톡스 맞았던 지인들 중에 가장 많이 봤던 부작용이 가만히 있을 때 무표정일 때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방긋 웃으려고 하면 누가 모두께 잡고 있는 것처럼 뭔가 되게 어색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일반 직장인분들은 상관없는데 막 정말 중요한 뭐 웨딩 촬영 앞두고 스킨 보톡스를 맞는다. 근데 사진사분이 신랑 신부분 보고 서로 활짝 웃으세요 한데 웃을 때 굉장히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 그거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얼굴 폭이 넓지 않은데도 욕심내서 맞으시는 분들 여기를 줄여버리면 얼굴 폭이 작아지면서 얼굴이 더 오이처럼 길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보톡스에 이제 물을 타서 녹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숙련되지 않은 약간 경험치가 좀 적은 의사분들한테 맞을 때 잘못 맞으면 여기다 맞았지만 약이 여기까지 이렇게 퍼지면서 저는 볼살이 한번 쫙 이렇게 해골처럼 파였던 적이 있어. 돌아오는 데 몇 달 걸렸던 것 같아. 그리고 진짜 개인적으로 가장 비추천하는 게 요 자갈턱 보톡스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 약간 우글쭈글해지는 여기다 맞는 보톡스가 있거든요. 저는 원래 다른 데 맞으러 갔다 그냥 서비스로 놔준다고 해서 여기를 그냥 생각 없이 맞아봤는데 여기가 없어지니까 사람이 약간 좀 볼품이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게 하관 구조상 턱이 살짝 나오신 분들은 오히려 여기에 좀 들어가 보이면 좋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딱 적당한 정도란 말이에요. 완전 무턱도 아니고 막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에 보톡스를 맞아서 이 근육이 딱 납작하게 볼륨이 죽어버리니까 약간 무턱인 것처럼 살짝 뭔가 얼굴이 어색해지더라고요. 저도 지금 측두근 보톡스 맞은 게 이제 한 세 번째인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를 맞으면서 요즘 드는 생각이 여기를 15년 동안 죽여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의도치 않게 커져서 지금 여기도 죽이고 있는 건데 여기도 15년 동안 죽이면 다음에 또 어디가 커질까? 이게 살짝 물음표긴 하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해서 저는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치술 전에는 피부과 전문의랑 상담을 하셔야 된다.